상담 신부님은 이제 그 상담 신부님이시지만은 보통의 이게 상담가들하고는 이제 조금 많이 다르시고, 그래 뭐 어떤 이제 여성이 와가지고 도저히 이놈의 남편하고는 도저히 못 살겠다 그러면 그러면 이혼해 버려라 이렇게 이제 보통은 그 보통 그런 충격요법으로 이제 보통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 상담 받으러 왔다가 나가 떨어져 볼 수도 있을 텐데 왜 그렇게 처방을 하십니까? 일단은 이제 가톨릭 신자분들이 오셔서 남편한테 이제 폭행당하고 그러는데 이혼을 하고 싶은데 제가 신자라서 못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은 자기 마음에 자기를 재판하는 어떤 그 룰이 있는 거예요. 나는 신자고 절대로 이혼하면 안 되고 참고 살아야 되고 예수님이 그러셨어 라는 식의 자기 룰이 있어요. 제가 하는 일은 진짜로 이렇게 이혼하는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틀을 깨주는 거거든요. 그분은 절대로 이혼 안 해요. 이혼하라 그래도. 근데 틀을 깨서 그 자아를 좀 편하게 해줄 수는 있어요. 그래서 파격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버리라고. 애가 말을 안 듣는데요. 그 버리고 새로 낳으라고. 뭐 이웃집 뭐 본당 신부가 이렇게 자기 불편하게 한대. 그럼 버리고 딴 데 가서 미사 보라고. 뭐 딴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냐 그러는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 사람이 자기 안에 만든 감옥을 깨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자기 마음 안에 감옥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거를 윤리라는 이름으로, 종교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이념이라는 이름으로 그 뭐 이름은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은 내가 답답함을 느끼면 이거는 일단 감옥이에요. 그 감옥에서 나와야지만 날개도 피고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거든요. 그 역할을 하는 게 상담가들인 거죠. 그래서 듣기에 파격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말 그대로 벽을 깨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조그만한 계란도 20일이 되면은 이게 껍질을 깨고 나오는데 인간은 왜 이렇게 한 60년, 70년 돼도 이렇게 그걸 안 깨고 안에서 골 켰어요, 골아. 그러니까 시부님이 그것을 깨도록 밖에서 이렇게 톡톡 쳐주는데도 이게 그래서 고를까봐 이렇게 톡톡 쳐주는데도 못 깨고 나오니까 아 너무 단단하게 껍질을 하니까 신부님이 조금 더 강한 망치로 이게 알 속에 살다 보면 알이 편하거든요. 예. 그 의존적이 되는 거거든요. 예. 나만 다른 사람이 나한테 모든 걸 다 해주는 그런 경우는 짜증 나면서도 편해요. 그 편안함에 의존 내가 독립해서 불편하게 살 건가? 여기서 짜증나도 편하게 살 건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거의 100% 편한 쪽을 가요. 근데 그렇게 살게 되면 날개가 안 생겨요. 그 나중에 민폐가 돼요. 그래서 그 껍질을 깨야 되거든요. 그때 껍질을 이게 워낙 단단하니까 또 본인들이 껍질 막 이러고 뒤집어 쓰고 있어요. 도와달라 그러면서 이건 안 놔. 그러니까 힘으로 할 수밖에 없죠. 뛰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막말 비슷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보통은 그런 의존적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부모님이 아이한테 너무 많은 슈드를 걸었을 때 그런 감옥이 생겨요. 그러니까 신부들이나 상담가는 제2의 부모거든요. 새로운 부모가 새로운 삶의 양식을 가르쳐주는 거죠.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거는 사람들이 자기 날개를 깨닫고 날개를 펼쳐서 하늘을 날도록 하는 게 저희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병아리가 아니고 넌 독수리야 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닭 우리 안에서 병아리에서 닭이 돼서 그냥 닭자 안에 사는 거에 행복함을 느껴요. 그거를 알콩달콩 단란함 가정적임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근데 문제는 심력에서 융합이라는 그 방어기제가 있는데 서로 이렇게 한우리에서 살다 보면은 자기 의견을 말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 의견이 내 의견이야. 이러면 이게 머리가 붙은 씨암 쌍둥이 같이 돼. 내 거가 없어. 남들이 보면 의가 좋다 그러는데 사실은 씨암 쌍둥이에요. 기형이에요. 그를 띄어내야 되는 거예요. 독립하게. 근데 그 띄어내는 작업이 불편하게 일 때가 없죠. 이렇게
먹이도 안 주고 이제 네가 날라가서 먹이를 찾아봐 그러니까 괜히 버림받은 것 같고 미워하는 것 같고 근데 그런 단계를 견디고 지나고 날개를 펴서 뜨면 그때부터 이해를 하기 시작하죠. 이 과정이 쉽지가 않은데 종교는 종교나 상담이나 다 한 사람의 자아를 독수리를 만드는 과정인데 이게 종교가 사기성을 가지면은 그냥 병아리로 두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종교가 암탉 노릇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더 조이고. 네, 그렇죠. 그게 사이비 종교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제일 심한 데가 이제 신천지라고 하는 이유는 선택받을 사람의 숫자를 정해놨잖아요. 그럼 그 숫자 안에 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어요. 수십억 명이 그 숫자에 들어가려고. 그 숫자를 제시하는 것부터가 이게 폭력이고. 근데 그 숫자를 결정하는 게 교주한테 있다 그러면은 이건 진짜 사탄이죠. 그게 사탄인 거죠. 그렇죠. 그게 뭐, 저는 그 이만희 교주의 그런 얘기를 하는 거나 이런 걸 보면서 이 사람은 타고난 사기꾼이구나.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사랑이 있으신 분이고 만약에 인류를 구원하신 분이라면은 누군가가 그 신은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고 누군가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지고 한 자를 또 호흡 불어주고 이렇게 세우고 큰 지옥으로 갈까봐 전부 다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려고 그러지 무슨 너는 저리 꺼져. 지난번에 어떤 아들이 그 엄마를 갖다 죽이고 그리고 도망가려고 했는데 엄마가 아들 걱정을 하는 엄마가 있었거든요. 춥다고 옷 입고 가라고 그리고 엄마 죽은 거예요. 그게 엄마거든요. 근데 인간의 엄마도 이런데 하느님이 인간이 죄를 졌다고 지옥에다 바베큐를 만들려고 던진다면 그건 변태죠. 저는 그런 하느님의 상을 만든 신학자들이 얘네들이 문제가 많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유황불에 던져서 세세생생 고생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 내 새끼가 말을 안 듣는다고 유황불에 집어넣는다 그러면은 그 경찰에서 그냥 두겠어요. 정인이 양몽 같은 경우에 팼다고 뭐 지금 난리가 났는데 만약에 그 애를 갖다 유황불에 집어넣었다 그러면 근데 인간의 부모가 하는 거는 안 되는데 하느님이 하는 거는 돼. 이게 지금 종교의 논리인 거예요. 이거는 뭐 어려운 신학적 논리도 아니고 그냥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인간을 위해서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인간이 돼가지고 세상에 오셨다는 분이 마음에 안 든다고 지옥에다 던진다는 게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옥은 하느님이 인간을 버리는 데가 아니라 인간이 하느님을 버린 데가 지옥이라고 생각해요. 아 정말 네,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하느님이 싫은 놈들이 모인 데가 지옥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서 서로 증오하고 헐뜯고 사는 그거에 익숙해진 애들이 모인 데가 그게 지옥이지. 하느님이 이렇게 따로 버렸다? 그거는 복음 정신과 정말 어긋나는 것 같고 그거는 사랑이신 하느님?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농담서 하는 얘기 중 하나가 인간이 죄를 짓는다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죠? 창조주가 책임져야 잘못 만드셨으니까 하느님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제가 비신자 노인분들이 모인 자리에 갔었는데 한 분이 대놓고 얘기하더라고요. 세상이 이렇게 잘못돼 갖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뭐냐고 나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만든 분한테 물어봐. 내가 만든 거 내 책임 아니라고. 아, 내가 세상을 안 만들었거든요. 당신이 만들었지. 직접 가서 물어보시라 그랬더니, 아니, 그걸 답이라고 하냐고. 자기가 알기는 뭐 영성이 높으시고 신학적으로 높으신 분이시라 그래서 기대를 하고 물어봤는데, 아니, 그건 애들이라는 답이 아니냐 그러길래 나는 그냥 정답을 얘기했다고. 내가 한 거 아니라고. 너무 예리하시면은 참 이렇게 또 단순합니다. 하여튼.